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같이 토익입니다. 오늘은 저번 동명사 파트에 이어서요, 등이상관 접속사 파트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긴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종류, 그리고 뜻만 제대로 암기를 해주시고, 이제 해석으로 접근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쉽게, 좀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지 모습은 당연히 등이상관 접속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겠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접속사라는 건요, 여러분,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도 있고,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애들이 등이상관 접속사고요. 가보면 이렇게 종류를 제가 다 9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거를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A and B, 그러니까 A, B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A and B라고 하면 A와 B라고 하시면 되고요. A or B라고 하면 A 또는 B고요. 앞이 명령문일 때 어떤 거냐면 동사로 시작하고 or 이렇게 나오면요. 동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얘도 추가 좀 드릴게요. 얘도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and라고 나오면요. 동사해라. 그러면 뭐뭐 할 거라고 해서 플러스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얘는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but입니다. but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컴마, but 이걸로 제일 많이 보셨을 텐데, a 하지만 b 혹은 a이지만 비한 이런 거죠. 키는 작지만 튼튼한 이런 뉘앙스를 쓸때 but을 쓰고요. yet도 쓴다라는 거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a but b, a yet b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so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만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컴마 나오고 so 나오면요. 주어가 동사하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그리고도 되고 그래서도 된다라는 거고요. for가요, 보통 우리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대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 좀 주의해 주세요. 주어 동사 앞에 문장이 나오고 컴마 뒤에 for 주어 동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for가 왜냐하면이라고 해석된다라는 것까지 캐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등이 접속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6번부터는요. 짝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both A and B. A와 B 모두 그냥 A and B인데 앞에 both만 이어진 거고요. Either 나오면 예측하셔야 돼요. A or B 혹은 Either of 뭐 이렇게 해서 뭐뭐 둘중 하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Neither 나오면 Nor를 예측하셔서요. A도 B도 뒤에 동사 나오면 동사하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는 거고요. Not only but also be 혹은 not only but be 이렇게 하시면은 a뿐만 아니라 be도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not a but be도 있거든요. not a but be A가 아니라 B 이렇게 하셨어요. 이 10가지 정도만 지금 암기를 해주시고 문제를 같이 풀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아, 10번도, 아, 여기도 있네요. Not a but B 이거 있고요. A as well as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뭐냐면 B뿐만 아니라 A도라고 해서 이두 가지를 연결시켜 준 거고요. Not a but B 이거 대신에 B야. But not A. A는 아니고. 이런 뜻으로 이두 가지도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총 11가지를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111번도 좀 이어서 가볼게요. A, B, C, D 보고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차근차근 해석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C, A 회사는요. Double, 두 배로 했습니다. Its market share를 두 배로 했어요. 뭐를 통해서요? Clever advertising, 현명한 광고, 그리고 유니크한 sales promotion을 통해서 market share를 두 배로 늘렸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A and B겠죠? 정답 뭐예요? 이걸 찍고 가시는 겁니다. 여기 예시 나오면요. A이지만 B한이라고 해서 얘랑 좀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만 여기서는 clever advertising 또 플러스적인 거고요. unique sales promotion 플러스적인 것 때문에 플러스와 플러스를 연결하는 건 and밖에 없이 정답 D를 찍고 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112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ABCD 보시고요. 뭐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으면 차근차근 가시는 거예요. We hope to launch the game을 런치하길 희망합니다. By 나오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뭐뭐? 즈음에 혹은 뭐뭐까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Next July 아니면 August 때쯤에는 그때까지는 인 거겠죠. 7월 아니면 8월 이렇게 가시는 거니까 7월 또는 8월 B로 가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등이상관 접속사는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머리에 박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113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ABCD 보시고 뭐 딱히 짝꿍이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가시는 겁니다. 해석으로 Annual Report 연간 보고서는요 has been posted online에 게재되었습니다. 게시되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나왔고요. The Director's Office는요 has not received
다이렉터의 사무실은요, 아직 받지 않았어요. 프린티드 커피는 받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됐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 프린티드 커피는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죠. 정답 A로 가시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 동사 컴마 주어 but 주어 동사가 나온 이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ABCD 보시고요. 딱히 뭐 생각이 안 나면 아 근데 이건 이거 되겠죠. while 주어 동사 so 뭐 컴마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네 하고 보시는 겁니다. There will be a software upgrade tomorrow. 내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을 거야. 컴마 please backup 해줘. Any important 중요한 파일을 뭐가 너가 보관한 on the server에 보관한 중요한 파일을 백업해줘인 거예요. 뭐뭐해. 그러니까 그래서 C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얘는 간단하게 여러분의 해석 실력을 테스트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해 주면 될 것 같고요. ABCD 보시고요. 아 얘는 both A and B. 얘 짝꿍이네. 있나 봤더니 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네, 바로 찍지 말고 해석은 한번 해주시고 좀 넘어가 주세요. 가볼게요. Copley Incorporation은요, 이 회사는요, will be acquiring, 얻을 거예요. 인수할 거예요. PF라는 회사를 인수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얘네 A랑 B 둘 다를 모두 인수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both A and B랑 어울리는 A를 찍고 가시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짝꿍을 암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딱 얘가 후보로 나와. 얘가 지문에 나오면은 너 얘랑 어울리는 거 얘 고를 수 있어? 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너 얘를 둘게 너 이거 고를 수 있어?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짝꿍은 무조건 암기를 해주세요. 116번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ABCD 보시고요. Either A or B 나오고요. Whose는 뭐 명사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A or B가 있나 보니까 or가 있네요. 해석해 볼게요. Employees attending은요. 여기까지 후치수식입니다. 직원들이에요. 세미나에 참석한 직원들은요. Reply to Mr. Ko or Ms. Kim의 reply. 답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씨 또는 김씨에게 답장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정답 A로 가시는 거 Either A or B를 알고 있니라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넘어가 볼게요. 117번 ABCD 보시면 이게 뭐랑 연결되지 않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거나 이걸 보잖아요. 그럼 뭐 이걸 다 봐요. 그러면 그 세트가 생각나요. Either A or B, both A and B, neither A nor B 그게 있나 보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Neither 이거 안 보이시나요? Neither가 보이시죠? 뭐예요? Neither A nor B. 그냥 얘는 그냥 바로 찍고 가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암기했어? 그냥 바로 찍고 가라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고 Neither 나오면 그냥 nor 찍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김 씨도 파크 씨도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지받 그걸 알림받지 않았다라고 해서요. 그냥 nor 찍고 가시는 문제고요. ABCD 보시고요. But, 뭐 and, however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앞에 보시면 The wire speaker not only. Not only, but also be 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but also가 없어도 but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ut 집어넣을 자리 정답 A 찍고 가는 문제입니다. 무선 스피커는요. 뭐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작동이 될 뿐만 아니라 but also is waterproof as well입니다. 방수도 됩니다. 정답 A로 찍고 가시는 문제. but also에서 also 생략한 것뿐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119번입니다. ABCD 보시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부사고요. 얘는 A as well as B 접속사고요. in case that 주어 동사 이게 된다라는 거 하고 넘어가 볼게요. Please submit your hours를 제출해 주세요. Any 이 명사나 나왔고요. Any work related expense report 명사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부사는요 명사와 명사를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이 안 돼요. 이어주는 건 뭐예요? 접속사만 가능해서 부사는 안 되는데 in case는요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 동사 형태가 없어요. 이겁니다. 뭐냐면요. 너 이것도 제출하고 이것도 제출해. 둘 다 제출해. 라는 뜻이어서 정답 A 찍고 가는 문제. 그래서 as well as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얘도 좀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등위상관 접속사 문제를 했고요. 얘는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그냥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고 해석으로 접근해 주시거나 이렇게 힌트가 나왔을 때는 바로 그냥 찍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